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잊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내 처소에서 망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자녀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생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딸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며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큰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고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26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점점 자람에 여호와와 사람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이렇게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았는데 27절로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과 사무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찌했길래 그와 같이 은총을 더욱 받게 되어지고 엘리 제사장은 어찌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3절로부터 4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여 그리고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은 건 그가 인자와 진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예수 섬기는 자는 어떠한 자여 하느냐.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엘리 제사장에게 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엘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겼던 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에게만 말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주는 말씀처럼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27절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민족 중에 장자로 택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장자로 택함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곧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 그 복이 함께 물려져 내려가게 하려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장자로 택함을 받아서 애굽에서부터 그를 건져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2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이 아론을 택하여서 아론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법 그 예법을 그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맏아들이요 또한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일에 아론을 제사장으로 지정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들로 오셨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지정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 삼은 그 아론의 지파에게 제단에 올라서 분향하며 하나님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였다라는 것은 거룩한 옷을 입게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화제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화제는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지는 기쁨이 되어지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을 바로 이 아론 제사장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으로 정한 자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향기로운 제물이 누구에게 먹어서 기쁨이 되어지는 제물을 먹게 했냐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된 자들에게 그것을 먹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화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제사장이 된 자들이 먹게 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죠.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려지신 그 화제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화제를 내게 주어서 먹도록 하였다는 말씀, 거룩한 옷을 입게 하고 그 화제를 주어 먹게 함으로써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고 거룩한 제물을 먹는 자가 되게 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물을 먹게 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보배 피를 흘리시고 드려지신 그 제물 중에 우리는 그의 살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 거룩한 말씀을 먹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의 제사장이 되어진다고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도 주는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말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지금 엘리에게 나와서 이 어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한 말씀이나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라는 거죠. 이 예언은 베드로서 1장 21절에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엘리 제사장에게 준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말씀을 읽고 그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구원을 의미하고 있고 그 구원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었다라는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먼저 믿게 되어진 자들에게 많은 민족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하였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을 이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되게 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에봇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한 것처럼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에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자들은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여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중에 이 제사장에게 주게 한 건 흔든 가슴과 허벅지를 먹게 했어요. 안 먹거나 다 먹게 한 게 아니라 흔든 가슴과 뒷다리에 허벅지를 에 있는 살을 먹게 한 하나님이 딱 어떤 것을 먹어야 할 것을 지명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어야 할 것은 딱 지명했는데 이 두 아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범죄를 했어요? 휙휙 졌다가 삼시창 같은 그걸로 찍었을 때 올라오는 것을 그들이 취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삼고 화제를 먹게 한 것,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을 먹게 한 것이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것만 먹어야 하는데 이들이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가서 먹어야 할 자들이 여호와께서 이것을 딱 정해서 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분깃이 없고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의 기업을 먹게 하였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레위기 7장 34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는 어떤 다른 분깃이 없고 여호와의 화제물과 여호와의 기업이 그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의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흔들어 요제로 드려졌단 말이에요. 흔들어 자 제물의 가슴을 흔들어 여호와께 드려지는 거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어진 것을 이 화제가 요제로 드려진 것을 말씀해요.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 자가 될 때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느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는 우리 가슴에 십자가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내 심령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지고 나와 세상은 간거졌고 죄와 사망의 사람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흔든 가슴을 가진 자가 되어졌을 때 그가 바로 화제물 흔든 가슴을 먹는 자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그가 제사장이 되어진 그 가슴을 우리가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흔든 가슴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제사장이 가슴에 무엇을 입어요? 에봇을 가슴에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두게 되어지죠. 우림과 둠밈의 뜻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고 그는 우리의 완전하신 구원이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슴에는 열두 보석이 박힌 에봇을 입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려지심으로써 맏아들로서 그의 형제가 되어진 자들을 다 가슴에 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신 것을 말해요. 사실상 제사장 레위지파 중에서 정해진 아론만이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가지만 그의 가슴에는 열두 지파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다 받고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두 지파 한 이스라엘이 되어진 그의 백성이 되어진 자들 모두의 죄를 그 가슴에 받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 되어진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어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 이스라엘과 많은 민족들이 있는 가운데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그럼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 이방 민족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주고 있지만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하나하나 이스라엘 중에서도 레위지파를 구별하고 레위지파 중에서도 또 아론의 후손을 구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느냐 하면 많은 사람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사장이요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자가 다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많이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바로 아다를 예수님의 형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우리가 그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각 지체 각 부분이 되어진 것은 형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 각 지체 각 부분을 가진 이 형제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이것은 한 이스라엘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속해진 자가 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타국인들도 와서 그들과 함께 그 유월절을 지키고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지만 유월절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신 그 모든 예법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피 흘림의 제사는 아론의 후손만이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아론의 후손은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을 가질 수 있는 자요. 또한 그 흔든 가슴을 먹는 자가 되어졌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기업이고 그가 흔든 가슴인 십자가가 바로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길이요 모든 그 형제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을 수 있게 하는 길로서 주셨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함께 지키기 위해서 나올 때는 할례를 같이 받아야만 그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한 이것은 우리가 육체 이스라엘들이 지키는 절기를 우리도 따라서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할례를 우리 심령에 이 가슴에 받은 자가 되어져서 타국인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의 절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으심을 본받는 연합의 할례를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돼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어진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제는 레위 지파만이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 모두가 먹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형제가 되어진 자들이 여호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어지고 모두가 그 여호와께서 주신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어지고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구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의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세례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것은 곧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고 있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속한 자라면 28절에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한 형제요 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29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휘저어서 아무거나 올라오는 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하게 구별한 그것을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올라오는 걸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것을 먹은 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먹어야 될 제물은 지정된 제물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참된 양식은 하나님이 지정한 참된 양식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무엇이 참된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나님이 지정한 것을 먹어야지만 가증한 것을 먹는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고기라고 똑같은 고기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주어진 고기는 분명하게 지정했다라는 거예요. 지정했다. 히브리서 10장 5절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지정했다라고 표현한 말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하나님이 지정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준 그 한 제물만 우리는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기업이 우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업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그네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이 세상을 살 때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 2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우리의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어진 것만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엘리가
또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여호와께서 지명하여서 먹으라고 한 것을 먹지 않은 것을 여호와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더럽게 만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임의로 행했을 때 결국 그것은 여호와의 제물과 예물을 밟고 더럽게 만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한 것,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받아서 그것만을 먹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거나 먹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십자가를 더럽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고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는데 아무거나 우리가 먹고 아무거나 믿는다고 말하고 아무거나 내가 취하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곧 십자가를 더럽히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는데 어찌하여서 다른 종교나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같다라고 표현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것들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서 그것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오직 십자가뿐인데 그래서 유명한 목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다 그냥 그렇게 믿고 따라가면서 결국은 예물과 재물을 더럽히는 거예요. 예물과 재물을 밟고 더럽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려졌는데 그 드려진 예물을 그 재물을 더럽히고 밟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결단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결단코 용서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들에게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더럽히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밟은 자들에게는 결단코 용서가 없습니다. 말라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말하죠. 1장 13절에 번거로운 거로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것을 봉헌물이라고 드렸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너희가 받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우리의 헌금으로 생각해가지고 내 헌금을 어떻게 벌은 돈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약에 잘못 벌은 돈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에서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느끼고 너희가 어떻게 병든 것, 젖는 것을 가져왔느냐 이 말은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에 안에서 우리가 가져진 믿음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감사함으로 그것을 우리 심령에 가진 자로서 우리 심령에 할례를 받은 자로서 온전한 십자가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세리에 드리는 더러운 것 같은 돈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그 심령에 하나님의 십자가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드려진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병든 것이고 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한 이 영적 예배가 도대체 무슨 예배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 무슨 예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정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것을 아는 심령으로서 우리의 가슴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흔든 가슴이 제사장의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예물이요 또한 우리가 그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35장
3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 안에 누가 거하세요? 예수님. 그럼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땅을 내가 더러운 것, 가증한 것으로서 채운다면 이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여 주여 한지라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여호와를 얼마만큼 존중히 여기느냐를 말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십자가를 경멸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더럽게 생각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언약 율법과 함께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체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 백성이 되어진 그의 지체가 되어진 자들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내 백성이요 내 기업이요 내가 거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지는 모든 성물들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서 내 자녀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소금 언약이라고 했어요. 자, 이 소금 언약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거제로 드려진 이것이 내 백성들에게 내 자손에게 영원한 양식으로 주시겠다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성경을 푸시면 십자가와 연결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거제로 들려지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이 되어지는 양식이고 참 양식이고 이것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은 변함없는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 언약 하나님의 참된 양식인 이 말씀을 십자가의 말씀을 먹으면 소금이 변함없이 변질없게 만드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말씀을 먹은 사람만이 변함없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 이거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게 하신 제물 에베소 2장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이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율법이 세운 제사장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만나는 영원한 회담을 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죄의 담을 헐어버리는 그러한 단 하나의 화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은 오직 십자가 하나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공의가 십자가만이 공의가 되어지고 십자가만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그래서 아들도 공경하고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신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만큼 귀한 줄 아는 자라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 영생이 이 구원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길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와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영원히 노인이 없고 그 재단 그들이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음으로 인해서 엘리의 자손 중에는 더 이상 제사장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 사인이 그 두 아들이 한 날에 죽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론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은 그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 계열이 제사장을 지냈어요. 그 엘르아살 제사장이 7대를 따라서 계속 내려오다가 요 엘리 제사장 때만 이다말 계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이 열왕기상 2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엘리 예,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이 이다말 계열에서 있었던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 그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하지 못하도록 파면을 합니다. 그가 제사장 직분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독이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되는데 이 사독이 바로 엘르아살 계열의 자손이에요. 엘리는 엘르아살 계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다말에 속한 자였었는데 이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더 이상 너희가 이제 이 제사장 직분을 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 솔로몬 왕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사독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의 후손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정해서 모든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충성되고 진실한 자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에게 그 제사장을 하도록 했지만 아론에게 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이 그 일을 해오다가 중간에 또 넷째 아들로 바뀌었지만 다시 셋째 아들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는데 어찌해서 그 일이 이루었냐면 아론의 아들 중에 비느하스가 모압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에 그때에 비느하스가 가서 장막에서 남자 여자를 칼로 죽이면서 연병이 끊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영영이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것을. 결국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어지는 일을 이루게 되면서 엘르아살의 계열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지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의 역사를 죽인 비느하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진멸하면서 마귀의 자손을 진멸하고 그 권세를 깨트림으로써 결국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게 한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느하스 행한 일은 민수기 25장을 찾아서 봉독하시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름이 같지만 혼돈하지 마세요. 동명이인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음으로써 그들이 당한 그 일에 표징이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충실한 제사장을 지정하셔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즉 율법의 제사장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충실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워집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또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다윗 왕은 바로 왕으로 오실 예수님, 모든 민족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시키시고 왕이 되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다윗 왕이 와서 열두 지파를 다 통합하고 이스라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그 일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명하시게 된다.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것이 또 온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되어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지정한 예물 그것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내게 준 기업을 내 기업으로 물려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될 복음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요 내가 온전히 물려받는 기업도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것을 또한 다른 모든 나의 형제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와 살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예물을 먹는 제사장이 되게끔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오늘날 그의 제사장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해요. 36절 말씀에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에스겔서 44장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하지만 문지기는 하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제물을 들고 들어가는 제사장의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서 그에게 엎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제사장 직분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떡 한 조각을 먹게 하여 달라고 와서 구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떡을 먹게끔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은 앞으로 있어질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겼고 그리고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엘리와 홈니와 피느하스가 다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이 그 심판에 놓이게 되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과 이 엘리, 홈니와 피느하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재물을 먹고 있는가. 분명히 그 기름도 태우라 그랬는데 그 기름 날 고기를 갖다가 자기가 먼저 먹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고 성령으로 일하시게 해야 하는 것을 내 임으로 함부로 행하는 이 모든 것들, 그러한 가증한 일을 행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신 것, 그 일만 하고 그것만 먹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는 나아갈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자랑할 것도 내가 영광을 취할 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하늘의 기업을 잇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셔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지만, 그러나 내 임의로 내가 취하여서 나를 나타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한 제사장이라면 그들은 반드시 진노를 받아서 그 십자가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요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자가 되기 때문에 진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늘의 기업을 누리는 자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만 먹고 십자가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